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을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가야 할 길을 제시한 이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지, 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들이 이미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을 전달했을 텐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을 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아버지가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소통을 하실 때, 사람들과 소통을 하실 때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기대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안에 분명히 있다고 로마서 1장에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명령이 전혀 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명령이거나, 또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나타나셨을 때, 또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 편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세 가지 큰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개역 한글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세 가지 큰 약속을 먼저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11장 끝부분에 보면은 사라가 잉태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항상 모든 가정의 가장 큰 핵심적인 관심사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제 그 대를 잇고 그 가문의 세력을 넓히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런 관심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에게는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을 때에 이성적으로나 또는 합리적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편에서 보면 거짓말이 되죠. 사라는 이미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 사실이 이제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고, 또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합리적인 상식이나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이상하다 또는 심지어는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꺼리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 그러면 자녀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권위를,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이즈가 아주 작으면, 우리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가장 그 놀라운 믿음은 우리가 인간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놀라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는 이제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인식을 할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인간에게는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반응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I will make into a great nation, 아주 위대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평생에 수십 명의 자녀들을 얻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 한 사람 남겨두셨죠. 그러니까 그한 사람이지만 그 손자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열두 아들을 얻음으로써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은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제 좁쌀만한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제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또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종교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제 기독교의 본 뿌리가 이제 유대교로부터 나왔지만 유대교가 이제 이 유다이즘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슬림도 이슬람도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대 굉장히 세계에서 중심이 되는 이세 가지 종교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그 이름이 어느 사회에서나 알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blessing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복을 샤머니즘에 근거해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복이다 그러면 장수하고 뭐 이빨이 튼튼하고 아프지 않고 자녀가 많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세에서의 삶의 성공이나 축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이제 장희빈이 그 허수아비 지푸로 만든 허수아비를 바늘로 찔러서 저주하면은 그 실체 인물인 이제 인비가 그 고통을 당한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제 역사 기록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복과 저주의 개념은 내가 그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복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하세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복을 주시겠다. 또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샤머니즘에 기초한 우리의 전통적인 복과 저주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된 것이에요. 어둠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무서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할까봐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까봐 또 자기도 무서워하죠. 근데 그런 일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연유에서든지 세상에는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 때그 사람을 중심으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 그 공동체, 나와 연관된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복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은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났을 때그 사람을 축복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람을 축복한 내가 복을 얻어요. 어느 경우에라도 내가 저주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저주하잖아요. 그럼 내가 저주를 받죠. 그런 이제 좋지 않은 또는 위험, 리스크가 높은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이제 피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욕을 해도 예, 살인하는 자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만한 수준의 인품,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수님 수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이 법을 지키느냐 도덕을 지키느냐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속 생각이 생각으로 하는 활동 모든 생각조차도 이제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까지 이제 법을 어기지 않고 또는 누군가 미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속에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툼이 있거나 또 갈등 상황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복의 중심으로, 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그 사람과 또 나 자신에게 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제 죄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또는 죄의 우리 몸이 죄의 도구냐 의의 도구냐 이렇게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동일한 몸인데 결과가 바뀌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흥왕한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그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할 때에 내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요. 이제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하거든요. 이집트를 내려가는데 이집트에서 거짓말을 해서 이제 이집트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바로 왕을 이제 치셔가지고 바로 왕 집안에서 질병이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용서하고 축복하면 너는 살 것이다. 이런. 그 나중에 이제 비록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기분 나쁘다 뭐 얘기는 했겠죠.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고 또 많은 재물을 같이 이제 덧붙여서 보내죠. 그리고 그런 일은 또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거주지의 왕이 또 비슷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사라 때문에 아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동생이다 이렇게 속였는데 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처로 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의 집안을 쳐서 아비멜렉과 그 관련된 모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잉태를 못해요. 출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내가 택한 사람이고 선지자다. 그가 너를 축복해야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고 또 아브라함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때 비로소 아비멜렉과 그 집안 또 그와 관련된 모든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출산이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것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 속에서 실현이 돼요. 그러면 이런 어떤 역사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부름을 받은 너는 내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같이 살러 가자. 또는 뭐 구원의 어떤 기쁨, 십자가의 은혜나 또는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되고 등을 지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복으로부터 단절된,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성 속에 있는 공동체들, 그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통로로 이제 사용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복 주기를 원하시지, 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집을 나간 아들이든 집에 있는 아들이든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아 하나님은 크리스찬만 사랑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물론 이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복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 주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 크리스찬인 당신을 축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축복하실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그 크리스찬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또는 저주한다거나 욕한다거나 비난하거나 이제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다양하게 이제 저주에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반응을 하실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나를 비난해서 크리스천을 비난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도 동시에 아픔, 그, 벌 주시는 분이지만 아픔을 느끼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에 혼내지만 가슴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만 어떤 염두를 두고 부른 것이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후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뜻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그저 나한 사람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후손들까지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과 서로 소통하고 또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또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하시는지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다음 절 이어서 하겠습니다.